네, 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오늘도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짜는 9월 9일입니다. 9월 8일자 베트남 전역의 확진자 수는 전날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는 전날에 비해서 100명 가까이 는 상태입니다. 네, 호치민 7군에서는 곧 사업장을 오픈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을 오픈하는 업주는 사람들은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사람에 한해서 오픈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호치민 중에서도 7군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백신의 2차 접종 주기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는 2차 접종을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지금 1차 접종도 많은 퍼센테이지로 되지 않았는데, 호치민 7군 같은 경우는 2차 접종도 빠르게, 2차 접종의 시기보다 좀더 빠르게 접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치민시에서는 7군을 시범 지역으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빠르게 2차 접종을 하고 오픈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침은 아직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다낭도 조금 완화되어 있는 통제로 인해서 배달 서비스가 재개가 허용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배달을 시켜보게 되면은 이게 잘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집에서 커피를 타 먹거나 아니면은 캔커피를 마시고 있는데요. 카페인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3일째 이제 지금 배달 신청을 했는데 계속 취소되었다가 또 된다고 했다가 다시 취소되었다가 된다고 해서 3일째 제가 오늘 커피 한 잔을 시켜 먹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달원의 부족하고 지금 현재 식당 카페가 오픈할 수 있는 지역이 그린존 지역은 오픈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존 지역이 그렇게 또 많지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부분하고 실제 생활하고는 좀 갭이 큽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모더나와 화이자, 그다음에 다른 백신 간의 교차 접종을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7월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의 교차 백신 접종 혼합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더나와 화이자 같은 경우도 교차 접종을 허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백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이런 교차 접종이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 외교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백신은 어느 나라 백신이든 상관없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든 원조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받고 빠르게 지금 국민들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많이 들어왔던 모더나 백신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2차로 모더나 백신을 접종을 하고 싶지만 할수 없어서 할수 없이 이제 화이자나 지금 들어오고 있는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실시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노이 같은 경우에도 그린존, 옐로우존, 레드존 세 개의 큰 이런 구획으로 나누어서 현재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노이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차량의 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 간에 이동을 하면서 검역소에서 이런 확인증, 허가증을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획기적인 방법의 검사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큰 도시에서 많은 구역에서 잠시만 검사를 하더라도 이런 체증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하고 있는 이런 방법들이 도로를 차단을 하고 도로에서 허가증 검사를 하고 보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계속 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런 대도시의 교통 체증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갈수록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 나온 기사들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미국인이 다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국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걸 돌아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하노이나 호치민에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비행기 편이 많이 줄었지만은 이렇게 외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낭이나 다른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다낭과 하노이 간의 비행기 예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 예약할 때도 취소될 수 있다라는 멘트가 뜨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기간이 다가오게 되면은 취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하노이로 갈 수 없게 되는 거죠. 다른 교통편이 없냐면은 현재는 다른 교통편은 개인적으로 차량을 렌트를 해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운전기사와 함께 예약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교통편을 예약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차를 렌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가는 동안에 통행 허가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많은 검역소를 거쳐야 되는 거죠. 이런 검역소에서도 정보 전달이 잘못되거나 그 경찰들이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한 곳에서 억류되어 있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실제로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항공편이 있으면 항공편으로 이제 대도시로 이동을 하고 싶지만은 얼마 전에 국내 여행을 허가한다라는 기사도 나왔었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취소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다른 영국인은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 준비를 위해서 하노이에 있는 대사관까지 가서 서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서류 작업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어지게 되면은 비자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낭에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 남성 같은 경우에는 비자와 취업 문제 때문에 하노이를 방문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도 쉽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도 다낭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베트남 여성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고 결혼에 대한 비자, 결혼 비자를 얻으려고 하게 되면 많은 이런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서류들이 우리나라처럼 간단하게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여성의 고향으로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들이 간단하게 될 때는 상당히 간단하게 될 수도 있는데 또 고향마다 그 지방마다의 정책이 조금씩 달라서 이런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도 얼마 만에 된다, 어떤 서류만 갖다 주면 이렇게 완료된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서류를 넣게 되면 또 다른 서류를 요구하게 되고 또 이런 경로들을 상당히 많이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런 것을 대행해 주는 대행 업체나 대행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일단 번거로운 부분들은 좀 줄게 됩니다. 돈이 더 들어가지만. 하지만 지금 이런 통제로 인해서 에이전트들도 이런 대행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결혼에 관련된 부분, 그 결혼 비자가 제때 나오지 않게 되면은 또 다른 비자로 연장을 해야 되는데 비자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들과 외국인의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푸콕 리조트 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완료되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1차로는 전세기를 통해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처음 3개월 동안에는 5,000에서 1만 명 정도, 시범 기간 6개월 동안에는 25,000에서 4만 명 정도의 국제 관광객의 방문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가까운 2개국의 나라만 이렇게 설정을 해서 시범 운행을 할 생각인 것 같고요. 차츰차츰 이런 대상국을 넓혀갈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문하는 사람은 PCR 음성 테스트 결과를 가져야만 방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북극을 다녀왔었는데요. 제가 북극에 다녀온 그런 느낌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북극을 가기 전에는 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같은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방문을 했는데요. 상당히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가더라도
잘 정비되어 있는 이런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베트남의 푸꾸옥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창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들이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버스로 이렇게 여행을 다닌 게 아니라 오토바이를 임대를 해서 이렇게 푸꾸옥 섬을 돌아다녀 봤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많은 이런 공사 현장이 있었고 빈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해안선이나 또는 좋은 곳에 멈추어서 그곳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푸꾸옥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안을 따라 되어 있는 아름다운 도로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푸꾸옥의 전체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들을 위주로 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많이 돌아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괜찮은 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조트입니다. 제가 풀문 리조트에 머물렀었는데 리조트의 서비스라든지 또 최근에 오픈해서 리조트의 상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풀문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더 좋은 리조트들은 더 좋은 서비스와 더 좋은 이런 경관들을 갖추고 있고 또 바다 자체도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해안을 포함하고 있는 리조트에서 머문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천할 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한 곳도 관광지 중에서는 크게 관광지들이 많이 없는데요. 여기 혼톤섬이라고 해서 섬으로 여기도 푸꾸옥도 섬이지만 또 조그만한 섬으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워터파크가 있고 놀이공원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 섬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세계 기네스북 기록을 가지고 있는 제일 긴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이 케이블카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케이블카의 길이도 상당히 길지만 바다를 가로질러서 되어 있는 이 케이블카의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런 푸꾸옥섬의 아름다운 어촌의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볼만합니다. 그래서 가시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혼톤섬이나 케이블카를 타는 것은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혼톤섬에 내려보게 되면은요, 이 조그만한 섬인데 이 조그만한 섬을 정말 자연과 잘 어우러지게 잘 꾸며놨습니다. 워터파크 주변의 광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연을 해치지 않고 잘 만들어 놓아서 꼭 추천할 만한 곳입니다. 어린이들과 같이 가더라도 또는 연인들끼리 가더라도 이런 수영복을 꼭 준비하고 가셔서 이 워터파크를 즐기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워터파크도 가봤는데요. 우리나라의 워터파크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다가 아닙니다. 규모도 굉장하고요. 그리고 이 워터파크 주변에 자연들과 잘 어우러져 있어서 워터파크 기구들만 보이는 호이안에 있는 워터파크와는 조금 차별점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추천드릴 만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게 되면은 제가 가서 느끼고 싶은 것들이 이 섬을 돌아다니면서 이 섬의 경치를 즐기고 싶었습니다. 아름다운 해안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싶었는데 도로 자체가 해안을 따라서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안선을 따라서 도로가 되어 있으면은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하고 중간중간에 멈춰서 사진도 찍고 또는 경치도 즐기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이 해안선 도로가 아니라 도로가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닷가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바닷가나 이런 것들을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런 좋다고 하는 바닷가를 방문을 해보게 되면은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설퍼서 오히려 자연경관을 해치는 곳도 많았고요. 등대가 있는 곳, 조그마한 어촌마을 이런 부분들도 경관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간 떨어져서 조금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카페가 산 중턱에 있는 카페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곳은 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바라보는 섬의 모습들은 괜찮은데요. 그런데 여기도 아주 훌륭하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곳 말고는 딱히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게 되면은 야시장을 갈 수 있습니다. 야시장의 규모는 한 중간 정도 되게 됩니다. 호이안을 갔다라고 하게 되면 호이안처럼 그렇게 화려한 야시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야시장은 방문해 볼 만하고 거기에서 먹거리나 아니면은 기념품들을 살 수 있는 곳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야시장을 갈 때의 팁은요,
거의 모든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야시장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밤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서 갈 필요가 없고 그런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꾸섬은 아직까지는 가게 되면은 오토바이 여행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북극의 구석구석을 조금 알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되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오토바이 여행을 하면서 이런 경치를 즐기고 이런 섬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한 1년이나 2년 정도 흐르게 되면은 아마 잘 정비가 되게 되면은 괜찮은 오토바이 여행지도 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런 정해져 있는 관광지를 가시거나 또는 그런 관광지는 크게 돌아볼 데가 없기 때문에 하루 만에 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리조트를 좋은 곳을 예약을 하셔서 리조트 내의 시설과 그런 부분들을 즐기시는 것과 혼톤섬과 시내 관광은 하루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곳입니다. 가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일정을 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